안녕하세요. 근데 오늘은 남원 큰엄해안 경춘지라고 네, 여기 왔거든요.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. 네. 와, 여기 이거 엄청나네요. 와, 이거 와, 파도 장난 아니야. 와, 이거 맥주야, 맥주. 야, 맥주, 야, 한 사발 해야지. 아, 여기가 큰엄 해안 경순대인데, 자, 안에 주공도 같은 게 있어요. 여기도 관광지거든요, 관광지. 와, 근데 파도가 장난 아니지. 와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 조금 안 들었어. 이거 계란 새우리 넣었어요. 부추. 새우리 넣었어. 안에 소금 넣었어요, 소금. 맛있다. 다행히 오늘 비 안 오네. 비 올 줄 알고 막 조마조마 했는데. 그 소음 났으니까 간 맞을 거예요. 간 맞죠? 소금 넣으니까니. 또 태풍 19일 날인가 18일 날인가 또 올 거라고 하던데요. 한 번 더. 네. 그놈의 태풍은 자꾸 암시니. 오지 말지. 진짜 콩나물 넣으니까 아삭아삭하고 맛있다. 오랜만에 이거 아니 순두부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. 21일 날은 또 병원에 한국병원에 또 가야 되고 약탈에. 네. 그날은 한국병원 영감병원 다녀야 할 거냐? 네. 나 좀 이따가 엄마 눈에 양도하겠네요.
그냥 약국 먹고. 네. 태풍이라 좀 알았으면 좋겠다. 가을 되니까 태풍이 계속 왔다. 저번에 추석 되기 전에도 오고. 오늘은 국이든 밥이든 반찬이든 완전 잘 됐죠?